안녕하세요, 주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뭐냐면 랜턴 소개를 제가 많이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중에서 LED 랜턴이 있는데 루메나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LED 랜턴인데 얘는 이거 같은 경우는 색깔이 세 가지 변환이 돼요. 하나는 주광색, 주백색, 그 다음에 전구색이 변화가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캠핑은 감성이잖아요. 감성에 맞는 색감을 찾다 보니까 전구색 위주로 쓰는데, 위에는 세 가지 정도가 다 가능하니까 뭐 캠핑 용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작업을 하신다든지 제품 전시하신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을 때 보조광으로 쓸 수 있는 조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요. 자, 이 루메나 이렇게 돼 있고 케이스가 돼 있고요. 얘가 얼마나 튼튼하냐면 오지간해서는 깨지지도 않아요. 산 지는 좀 꽤 됐는데 저 이제 어떻게 리뷰를 하게 됐네요. 보세요, 루메나 다시 되고. 자, 안에를 딱 열어 딱 보시면 랜턴이 있고 이 네모난 그 박스가 하나 있어요. 이 안에 보시면, 이 안에 박스를 보시면 랜턴 거리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OPN 충전 케이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미니 비너가 두 개 들어 있어요. 귀엽네. 그 다음에 미니 비너에 맞는 요 고리도 있고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 쓸 일 없는데 보통 요것만 있으면 괜찮게 다 쓰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네, 랜턴이 이렇게 있다. 루메나 랜턴이 딱 있고요. 얘는 이제 90도 각도로 이제 변환이 돼요. 보시면. 그래서 걸어서 놓으셔도 되고, 이게 뻣뻣한 편이라서 원하는 방향대로 빛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끼시냐면 요 부분을 여기다가 가운데에다 맞춰가지고 딱 끼세요. 이렇게 딱 그러면 거의 고정이 잘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각도로 빛을 끌 수가 있고요. 이 루메나의 장점은 뭐 다른 랜턴도 뭐 비슷하겠지만 측면 부위가 일단은 꺾여 있어요. 이렇게 다른 데는 이제 넓게 여기까지 빛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사광이라고 해가지고 눈에 눈부심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커팅을 해서 밑으로만 빛이 내려가게끔 된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실리콘 케이스가 원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실리콘 케이스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귀찮아서 그래서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자, 루메나에 한번 AS를 보낸 적이 있어요. 좀 심하게 떨어뜨려가지고 AS를 보냈는데, 제가 우체국 택배로 AS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무료로, 어지간해서 무료로 AS를 해주시더라고요. 잘 쓰고 있고요. 자, 보시면 이 루메나에서 어떻게 키시냐면, 여기 보시면 USB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비 충전 단자가 있고, 이 구멍이 4개가 있어요. 전원을 누르시면 파란불이 4개가 딱 들어와요. 그 완충이 된 거고요. 이거 완충되는 시간은 전용 충전 케이블에 꽂아가지고 한 5시간 반 정도 충전을 하면 완충이 돼요. 근데 생각보다 충전 시간 많이 걸리죠. 이게 1000A 정도 충전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거의 최대치로 할 경우에 8시간 정도 쓰고, 최소로 하면 18시간, 20시간 가까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캠핑을 갔다 왔는데 깜빡하고 다시 캠핑을 가서 2주간 쓴 거죠. 썼는데도 배터리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활용을 잘 하시면, 저는 거의 이걸로 뭐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 하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또 걸어서 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의외로 잘 쓰고 있어요, 루메나를. 가격대는 55,000원 정도 대가 되고요. 저 지금 뭐 오픈마켓마다 가격이 틀리니까 제가 여기다가 좀 올려놓을게요.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키면, 자 일단을 딱 키면 한 번 치면 이제 전원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가 보이고요. 두 번째 키면 불이 들어와요. 세 번째 키면 좀 더 밝아지고, 넷 하면 많이 밝아져요. 다섯 개 번째가, 자, 왜 이렇게 떨리? 이 다섯 번째가 최고 광량이거든요. 이 광량으로 가면 한 8시간 정도 쓴다 보시면 되고요. 꺼지고, 마지막 한 번 더는 꺼지고. 그 다음에 색깔을 이제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2초간 길게 누르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부위를 자 여기 부위를 길게 정 그다음 주백색 되죠? 한번 누르면 정구색 또 길게 누르면 주광색 이게 변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정구색만 쓰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구색이고 이거 주광색 주백색 그러니까 정구색하고 형광등색하고 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정구색이 되고 밝기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밝기가 얼마나 밝냐면 웬만한 거 가지고 다 할 수도 있고 하나의 더 장점이 또 있어요. 장점이 또 뭐냐면 그래서 충전기가 우리가 별로 없잖아요. 안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보조 배터리용을 쓸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충전은 핸드폰을 거의 한 두 번 반 정도 만약에 랜턴을 안 쓰고 한다면 두 번 반 정도 완충이 되고요. 그냥 랜턴 한 번 정도 충전하면 거의 뭐 다음 날까지 쓸 수가 있잖아요. 차에서 다 충전해도 뭐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쓰시면 좀 괜찮아요. 저는 이거 지금 2년째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고 부피는 뭐 크레머보다 미니보다는 좀 크죠. 아무래도 크긴 큰데 크레머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백패킹 용지에서 갈 때 많이 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멀 캠핑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도 작아서 한 주먹에 딱 들어오고 저는 밀리터리 카키 색으로 샀거든요. 이 색깔도 튀고 원래 빨간색 사고 싶었는데 빨간색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단종 품절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샀는데 다른 사람도 이거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밀리터리 카키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겹칠 일은 없죠. 그다음에 제 거 네임택도 붙여놨으니까 뭐 가져갈 일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오늘 밤에 한번 제가 쓰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활용도가 좋아, 진짜 좋아요. 어떻게 랜턴 사실 때 많이들 고민을 많이 하세요. 어떤 게 좋은 건지, 뭐 싸고 용량 많은 게 좋은 건지 뭐 하시는데 어쨌든 뭐든지 가벼운 게 좋아요. 너무 무거우면 힘만 들고 패킹 사이즈도 많이 부피 커지니까 패킹 사이즈도 많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무게가 많이 나가면 솔직히 백패킹이나 미니멀 캠핑에서는 좀 버거워요. 솔직히 조금이라도 1g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백패킹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최대한 무게 가볍고 쓸 수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얘가 크레머보단 마늘마 더 쌀 거예요. 더 마늘마 싸고 근데 크레머가 미니가 좋긴 한데 크레머 그 2017년도에 크레머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건 진짜 S 사이즈인데 진짜 이만해요. 얘보다 한 두 배 사이즈는 두 배 반이고 무게는 거의 세 배 정도 됐는데 얘가 나왔을 때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쓰기도 편하고 랜턴 걸리도 편하고 제 그 유튜브 보시면 밤에 그 조명 랜턴 걸리 있잖아요. 다 이거예요. 이걸로 제가 찍는데 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 거 쓰냐고. 다른 거는 리뷰 다 하면서 이거 안 하냐고 하셔가지고 리뷰를 하게 됐어요. 자 보세요. 루메나. 아유 어떻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 여기는 어디냐면요 제가 목괴소바 가려고 왔는데 아직도 댐 방류 수위 때문에 물 수위 때문에 개방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 오다 보니까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 캠핑을 해볼 예정이에요. 아 날씨도 좋고 좀 외롭긴 하네요 혼자 오니까. 그러면 다음에 한번 볼게요.